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예, 재현 날씨. 아, 물소리도 너무 좋고, 아 항상 그 물소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. 이런데 오면 물소리가 너무 좋죠. 와 물소리 너무 좋고,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. 여기가 어디냐면 그 성산 쪽에 있는 근처에. 예. 하돌이 아니다. 어디였지? 일단 성산이 보이는 쪽에, 성산이 보이는 쪽인데, 이게 식상봉 쪽인데, 식상봉 가는 길인데, 아, 근데 여기 이쪽으로 보니까 뭔가 좀 색다른 것 같아. 여기서 보는 그 이런 성산 일출봉은 좀 다르게 보이네. 이렇게 여기 멋진, 이렇게 뭐 섬같이 멋진 게 하나 딱 있으니까 멋져 보이잖아. 이거 뭐예요? 콩나물 고구마 줄기예요? 고구마 줄기. 내일 아침에 대왕 먹어야 저것도 어울리고. 전어 데워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? 된장 밑에 먹어. 난 안골목에 그쪽에 할머니가 조식하거든. 아는 언니가 죽었죠. 다 우리 다리에 매 가장 걸린 그 언니 있죠. 그 언니 호랑이. 그분들도 농사예요? 있구나. 옛날에 혁천에 저 할망 살 때 그 안내 들어가다 보니 그게 그 언니 있죠. 그 호랑이. 제 그래 안 들어갈 때 혁천 할머니 집에 안 들어갈 때 도예. 이건 좋기도. 간단히 먹으면 맛있다. 이것도 아니 계란 넣고 해 그냥. 우리 집에 먹을 게 많다. 미역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. 이제 오후 되면은 비 온다고 하던데. 하늘도 보나 사람 날씨가 더워. 너무 더워.
좀 조금이라도 더워진 줄 알았더니 8월 이제 8월 말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덥다. 좀 이제 좀 누그러져 좀 누그러져 될 건데. 9월 달 돼서 말이야. 더워 그냥 빨리 9월 대신 좋게 하. 덥다 더워. 9월도 다 됐잖아. 일주일 빼지 마었잖아. 8월도. 다 됐죠? 밥을 좀 더 넣었어야 되는데 짜다.